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And I went here. This one. With the exchange between. 와, 맛있어 보인다. 와.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그러니까. 어쩜? 사람 없어서 좋다. 제대로 길어. 왜 녹차기 둥둥해요? 엄청 잔이 엄청 길어요. 맛있겠다. 무슨 맛으로 먹을까? 고민돼. 겨울에 이런 거 주는 거 너무 좋더라. 커피도 되게 많이 끓여주나? 수플레가 진짜. 그리고 그때 커피 중에 더티 초코, 아 더티 뭐가 맛있다고 했었는데 더티 라떼. 수플레 맞지? 여기 심지어 11시까지 맛있겠다. 거품이 좀 있긴 하다. 맛있겠다. 오, 그치? 이런 수플레 진짜 오랜만이지. 근데 되게 한국식 베이커리 카페 같아.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오, 춥다. 뉴욕에서 바나나 푸딩 맛이 날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 과연 매그놀리아 그 맛이 날지. 너 아몬드 크라상? 아, 나는
some roses, but yeah, so much coffee. Yeah. Okay. Like a membership. Yeah, yeah. Right? And they got overwhelmed.리조또나 볶음밥 같은 걸 만들 때 쌀 대신에 이거 콜리플라워 찹된 거를 보통 넣어요. 이번에 데이트권을 정말 원했었습니다. 왜냐면 계속 옥수님이랑 데이트를 하고 싶어. 예쁘다. 맞아, 따뜻해. 예쁘다. 아니 진짜 완전 분위기 터지는데요? 분위기 맛있어. 너무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내가 누구야 되나 정말 힘들어. 오케이, 땡큐. 와 이거 찐이 나침. 와. Black summer truffles and squash turnips. 너무 맛있어. 진짜? 아 요새 맛있다. 아니 트러플 향 진짜 미쳤다. 진짜 맛있어. 와. Hint of butter and parmesan cheese. 와 맛있겠다. 아 완전 초토하다. 배불러. 어디까지 안 써있다. 아 이거 재밌어. 충격받았어. 색깔이. 올리브 오일 and cheese. Thank you. Lovely. 너무 특이하다. 올리브 오일이랑 초콜릿 케이크랑. 이게 뭐야? 와 진짜 부드럽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와 근데 이거랑 올리브 오일 특이하다. 그래 이거 아니랑. 아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그쵸? 배불러. 와 진짜 배 터진다. 타자 타자. 2층에 이렇게 공간이 되게 넓게 있네요.
앞으로 지겹도록 볼 텐데 첫눈은 항상 설레이는 것 같아요.